호텔이 좋네요. 뷰는 뭐 한국 뷰네? 저는 씻었습니다.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셨어요. 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겠습니다. 일단 버스표 샀다는 거 기록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왜 안 되죠? 그런 나라들이 이게 탕수육 소스를 곁들인 돼지갈비 콜드디쉬라 했죠? 맞아요. 근데 왜 젓가락이 두 개죠? 그냥 저는 마음에 드는 걸로 먹어요.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아, 이거 아니에요. 이야. 어, 나중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아, 이거 아니에요. 모셔야 될 것 같은데. 나만 재밌으면 됐지. 드셔도 돼요, 드셔도 돼요.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짠데 맛있는데요? 맛있어. 근데 담아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. 이렇게 보여준다. 제가 한번 이렇게 했다가 쏟아가지고. 이거 아니에요? 왜 반쯤 포기한 얼굴. 맞아 맞아. 어씨 이거 봐. 먹는 걸 왜 찍는 거지? 저 먹방도 안 먹거든요. 저도 먹방. 근데 연기나 보니까 너무 맛있겠다. 난 저는 어떤 얘기를 해도 충격을 받았어요. 점심에 앉아있을 때 친구랑 얘기하다 점심에 앉아있을 때 저는 앉아있으면 진짜 못 내리거나 집에 며칠에 도착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나 뭐 먹지? 어 그거나 아니면 진짜 아 갑자기 메뉴얼을 생각해봤을 때 아 내가 진짜 비상상황이 생기면 이 메뉴얼이 필요 메뉴얼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구나 딱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. 나 가끔씩 나 진짜 그 비행기 뭐 사고 이런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런 거 막 사고 나고 이랬었잖아요. 아시아나도 아 맞아요. 6년 그러니까 그래서 매뉴얼 좀 아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애민 제 친구 보면 자기가 구조 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? 인터뷰 구조를 무사히 시켰어. 근데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 어떡하나 사장한테 어떻게 허락을 하고 인터뷰를 어떻게 말을 하지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야. 아, 자기는 막 뉴스에 나오고 싶은데 아, 나오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대. 진짜 신기하다. 저는 근데 단 한 번도 랜딩할 때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피곤하니까. 보통 근데 무슨 생각하냐면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힘들었다. 맞아, 저도 그래요. 저 약간 과거 돌아보는 생각 많이 하는데? 약간 아, 현타. 또는 나 오늘 찢었다. 이거 너무 잘했다. 또는 주로 많이 하는 생각은 이때 랜딩하고 블랭키 컬렉팅하고 짐 찾고 집에 가면은 몇 시겠다. 그럼 나 몇 시간 잘 수 있고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? 주는 생각이네.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하면 그냥 아 정말 피곤하다. 그냥 피곤하다 이 현재만 생각이 되고 좀 덜 피곤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나 오늘 찢었다. 이거 너무 잘했다. 근데 또 충격적인 건 뭐지? 이 얘기를 다른 애한테 했는데 자기도 인터뷰 선상을 한 적이 있다. 나는 진짜 저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? 제가 제 친구한테 비행기 자주 타는 친구가 제가 상상해본 적 있냐 진짜 해본 적 사고 나서 구조 나가고 이런 생각 다 해요.
근데 뭐 사고 나면 상상까지는 할 수 있어. 옆 사람이랑 로맨스 보는 거 말고. 승객이랑 썸 없냐? 아쉽다. 저는 이제 이거 한국 레스토랑이구나. 찍어드릴까요? 저요? 편집샵? 귀엽다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왜 웃어요? 원래 선글라스는 일단 써보는 거 아닌가요? 진짜 안 어울린다. 룰루레몬에서 한번 피팅을 해보겠습니다. 왜 다들 룰루룰루 하는지 알겠네요. 진짜 편하다. 불태우고 막차 놓쳐서 택시 타고 갑니다. 아보카도 크림밀크 사고라는데 맛없어 보여. 맛없어요. 오늘 비행 안 갔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. 오늘 저희 비행기에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탔습니다. 아! 제가 진짜 추갈못인데도 여기서 월드컵, 아시안컵 다 보고 축구 선수들도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. 이제 슬슬 축구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차에 이제 국내파 축구 선수분들이 타셔가지고, 아니 홍콩인데 그러니까 한국 가는 비행기표가 없었나 봐요. 감사하게도 지금 신나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막 되게 부끄럽게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 찍고 왔습니다. 간만에 정말 즐겁게 비행을 한 것 같아요. 정말로 막 다들 피곤하실 텐데 피곤한 티 하나도 안 내고 같이 사진 찍어주시고 정말 친절하고 아 정말 기억에 남는 비행이었네요. 너무 힘들어요.